백힐 패스. 롤리냐? 권한규. 다시 한번 롤리냐? 롤리냐? 걸려 넘어졌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손준호. 손준호 지금 올라오면서 걸려 넘어집니다. 좋은 위치. 프리킥을 얻어냅니다. 손준호 선수가 양동인 선수에게 연결이 될 줄 알았는데 본인이 직접 가지고 들어가면서 전진 드리블을 시도하면서 파울 얻어냈고 좋은 지점에서 파울 얻어냈습니다. 자, 이 정도 위치라면 거의 코너킥보다도 더 좋은 위치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과연 이번 상황에서는 포항 스틸러스가 반격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수 있을지. 이번에도 역시 손준호와 완델손 두 명이 준비하고 있습니다. 지금의 각도와 거리 상황에서는 완델손의 왼발이 더 효율적이고 위협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과연 완델손! 역시 완델손 1대1 동점입니다. 동점골이 터졌습니다. 지금 각도에서는 완델손에 이제 조금 더 유효하고 적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었는데 완델손 선수의 다이렉트 슈팅으로 인해서 동점골을 만들어내는 완델손. 아, 한 방으로 보여주네요. 그렇습니다. 33번째 TK 더비. 지금 슈팅. 대구 스타디움을 찾아준 원정 잘 때렸어요. 프리킥 골을 선사하고 있는 완델손. 이번 시즌 첫 번째 골입니다. 정말 잘 때렸네요. 이거는 발등에 낮고 빠르게 정확하게 얹혀주고 최순호 감독. 정말 풀이 좀 죽어있다고도 그렇죠. 경기가 또 하나는 오늘 경기에서 포항으로서는 동점골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트피스의 중점이 높다고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정확하게 집중력을 높였고 그 상황 속에서 동점골을 만들었던 포항. 이렇게 되면 또 오늘 경기 모르게 되네요.